7일에 주요 일정들이 몰려있는 모습입니다. 미국에서 FDA가 알츠하이머 치료제 승인 나올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애플의 개발자 회의에서 애플의 AR 글래스, 또 애플카의 계획들이 공개되는지, 또 이러한 내용들이 과연 우리 장에 오늘 재료가 될 수 있을지도 계속해서 주목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 어떤 방향성을 보일지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W 파트너스 송동현 대표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우리 시장 상승 하락 보합 가운데 어느 쪽으로 예상하십니까? 네, 금요일 증시 이제 상승 출발 전망합니다. 네, 금요일장 미국처럼 우리장 상승할 것으로 예상해 주셨는데요. 금요일장 양대지수, 우리 양대지수는 약보합에서 쉬어갔습니다. 오늘 월요일장 상승, 반등을 예상하시는 근거 말씀해 주시죠. 네, 금요일날 이제 미국 3대 지수가 아주 강하게 상승을 마감을 했습니다. 우선 호재가 좀 나왔죠. 호재라기보다는 전형적인 배드 뉴스가 굿 뉴스다. 이런 소식이죠. 미국의 5월 고용 지표,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이제 발표가 되었습니다.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예상치를 좀 상회한다라는 그런 예상은 많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일단 고용 지표가 예상치가 이제 하회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고용 지표가 예상치보다 이제 내려가니까 오히려 경제 상황에 대한 지금 이제 시장이 조정을 받는 이유는 바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때문이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려가 완화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경제 상황에 대한 이제 우려가 완화가 되면서 나스닥을 중심으로 강하게 반등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그에 따른 이제 테이퍼링이 시장의 주요 이슈인데 이런 부분들이 우려가 조금은 해소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구직 참가율 같은 경우도 20년 7월 이후에 아직까지도 회복되지 않은 상황이 나와줌으로써 여전히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다는 점이 증시의 긍정적인 그런 기운으로 좀 상승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좀 정리를 한다면 5월 고용 보고서는 시장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이제 골드락스 장세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2개월 연속 고용 컨센서스가 하회됐다는 점에 조금 더 신뢰성이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매스터 클리블랜드 총재 같은 경우는 경제와 고용은 현재 많은 진전을 이룬 상황이다라고 해석을 했죠. 그만큼 고용 지표가 하회됐다고 해서 경제 상황이 안 좋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선은 좋은 상황인데 예상치보다는 하회했다라는 점입니다. 이런 점을 잘 인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시장 이슈는 바로 이제 법인세 이슈죠. 이 법인세도 지금 최저 세율이 15% 정도 고정될 것이다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역시나 더 나아봐야겠지만 이런 부분 역시 증시에 긍정적인 기운으로 작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2%대 이상 상승을 해주면서 또 성장 업종에 또 강한 매기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되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장에서 반도체주와 기술주가 또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한데요. 지금 9월 6일에 미국의 추가 실업수당 지도가 종료가 됩니다. 그전에는 이렇게 고용지표의 부진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 이게 증시의 호재가 되고 있다는 점 해석을 해주셨는데요. 일을 하면 7달러를 받지만 실업수당이 현재 미국에서 16달러라는 점, 이 내용은 또 이데일리 기사를 통해서 또 나오고 있으니까요. 한번 참고를 해보시죠. 자, 그렇다면 오늘 장 어떤 전략을 세우는 게 좋을까요? 지수 앞으로 레벨업 될 가능성을 내다보면서 대응 가능할지 전략 주시죠. 네, 맞습니다. 역시 금일은 나스닥의 성장에 발맞춰서 성장 업종이 좀 강세가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합니다. 앞서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설명을 드렸지만 반도체 지수가 강하게 상승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제 금요일 보면 의미 있는 반도체 상승, 반도체 쪽에서의 상승이 좀 나아지고 있죠. 그런 점이 좀 더 매기를 이어나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업종의 강세를 좀 예상한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 주말 사이에 또 정부에서 이 K 배터리에 대해서 정부 지원을 강화한다라는 또 소식이 있었습니다. 역시 이 배터리 쪽도 고평가 논란이 아주 많은 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성장 업종이기 때문에 현재 좀 눌리고 있는 부분들이 좀 많은데 성장 업종이 강세가 된 만큼 실제 성장 업종 반등 시 이 배터리 쪽에
계속적인 반등세가 좀 나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될 수 있으면 많이 안 오른 종목 위주로 특히 이제 SK이노베이션 쪽으로 좀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따라서 이제 2차전지 업종에 관심을 좀 보자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뭐 애플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렇게 또 그 성장 업종에 속한 또 대기업들 위주의 또 상승이 나아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반적인 대형주도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의견 드려보겠습니다. 또 하나의 다른 쪽은 이 옥수수가 이제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아직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고 계속적인 순환매 흐름이 나아지고 있는 장세이기 때문에 오늘은 옥수수 가격 급등에 따른 음식료나 또 사료주 같은 종목도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의견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